부딩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 이번 주는 할부지가 너무나 바쁜 한 주를 보냈어. 물론 포바오 아이바오도 아주 바쁜 한 주였지. 왜냐면 포바오의 돌잔치가 있는 주간이었잖아. 그래서 정말 많이 바빴는데 어쨌든 생일 선물로 포바오에게 저 뒤에 보이는 미끄럼틀을 만들어줬는데 아직 포바오가 미끄럼틀 이용법을 잘 몰라. 그래서 오늘은 포바오에게 미끄럼틀 이용법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고 포바오랑 같이 할아버지가 한번 익혀볼 거야. 여러분 어떻게 포바오가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보자. 오케이? 봐요. 여기서 포바오야. 여기서 잠만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바로 타는 거라고. 알겠어? 발톱 자국이 보이네. 포바오. 무서운 거야 이거? 할아버지랑 같이 한번 이용해볼래? 아이고 우리 포바오. 무서워? 여기 타는 게? 어? 정사가 너무 심해? 자, 미끄럼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오. 일단 정사가 심하다 1번. 두 번째는 혼자 타기가 싫어? 그래? 일단 정사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저기다가 포바오 발톱에 딱 걸 수 있게 받침대를 설치를 해줄 거야. 받침대. 오케이? 주먹 집중. 그래서 받침대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같이 타볼 거야. 알았어? 그래, 용기가 좀 나겠지? 오케이? 자, 파이팅 한번 하고. 우와, 파이팅. 뿅. 자,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 푸딩이 친구들, 반가워. 자, 푸바오가 미끄럼틀을 지금은 조금 타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럼틀에다가 사다리를 만들었어. 일단 푸바오가 미끄럼틀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거야. 자, 푸바오 이제 한번 이용해 볼까? 힘들어. 뭐가 너무 많았지? 에이. 그럼도 사용법 힘드네. 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야. 누가? 야, 세상에 쉬운 일은 있냐? 지금, 미끄럼틀을 하는 연습을 하다가 푸바오가 지쳤어요. 할아버지도 지쳤어. 네, 푸바오가 미끄럼틀을 일단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다리를 다시 보완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푸바오가 발톱으로 잡고 올라갈 수 있게 보강을 해서 일단 미끄럼틀을 타지는 못하지만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이용하는 걸 볼까요? 그렇지 잡고 여기 좋아 올라올 수 있잖아. 잘했어. 아, 잘했어. 그거 올라올 수 있게 됐지. 우와. 우와.
우와! 오, 잘하는데. 이제 발판 사용법을 익혔는데요. 보잉! 우와, 성공! 와! 우와, 굉장한데? 굉장한데? 오, 마들렌도 굉장한데, 여기? 헤이! 됐어. 여기 후바 얼굴이었나? 와, 이제 너무 큰데 얼굴이? 짠. 아이, 아이고. 에이, 아이. 아이고. 아이고, 제 핸드폰 부셔질 뻔했다. 아이, 그만. 안 돼, 안 돼. 내가 볼까? 에이. 에이. 아이. 너 핸드폰 파손죄로 신고할 수도 있어, 알았어? 아, 푸딩이 친구들, 미끄럼틀놀이 할부지랑 후바온 모습 보았지? 아, 푸바오가 아직 미끄럼틀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아, 살짝 겁슬내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줬으니까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미끄럼틀에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모습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에 이제 푸바오는 아마 대나무를 지금 조금씩 먹고 있는데, 이제 대나무를 점차 많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대나무를 먹게 되면 푸바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야. 그래서 그런 변화들, 후보의 성장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푸딩이 친구들 안녕.